김정남 씨의 일과는 새벽 4시면 시작됩니다. 그날 팔 물건을 챙기고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톤 트럭에 생필품을 가득 싣고서 영광군내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이동수퍼라는 김정남 씨. 사람들은 그런 김 씨를 월산리 억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김정남 씨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장사를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차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낀 것은 집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김 씨는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러지? 빠꾸 났나? 이거는 괜찮은데? 이쪽 이상 있나? 아이고, 뻥꾸 났네. 이걸 어째? 사람들 기다릴 텐데 이거 일났네. 응? 일났어. 그날따라 진행 중에 조수대 쪽이 앞다리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차를 돌려서 세워놓고 제가 영광 막내카라고 빵꾸집 있습니다. 제 단골집이에요, 그 집이가. 그 집다가 전화만 오면 그 집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와요. 나는 새벽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 곳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김정남 씨는 길 한쪽에 트럭을 세워놓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높여 달려오던 트럭이 걸어가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길.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운전수는 그 길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고를 알려 없는 마을 사람들은 이동수퍼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달걀만 붙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사람들이 왕래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새벽 일을 나왔던 사람이 김 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네, 119입니다. 사람이 밭에 쓰러져 있다고요? 예,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읍 레미콘 앞, 금강 레미콘 앞이다고요? 예, 곧 출동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와,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신고받고 출동한 영광 파출소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환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어딥니까? 글쎄요. 저기 앞에 어디라는데요. 아 글쎄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신고만 해달라고 하고는 금방 가버렸어요.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예. 두 조로 나누어 도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환자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 저기다! 가자! 아주머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동공 확인해봐. 예. 안 되겠는데요? 동공 반응이 없는 것이 구급대원 좀 가져오셔야 되겠어요. 저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 상태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약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라 심한 저체온증으로 약한 맥박과 약한 호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시 아주머니의 동공을 확인하고 강충성 대원은 먼저 환자의 관절을 중심으로 부상 부위를 체크했습니다. 자동차에 부딪힌 후 다시 길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허리, 팔, 발목 등이 골절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성도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부상을 막기 위해 대원들은 부목으로 완벽하게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천천히. 깊이 끌어, 깊이. 응급 처치를 마친 대원들은 김 씨를 들것에 옮겨 싣고 이송을 서둘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한 뒤 사고 현장에는 김 씨의 이동 슈퍼만이 주인을 기다리며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 얼싸네 아줌마 아니야? 어? 아시는 분이에요? 순석 씨, 얼싸네 아줌마 몰라? 얼싸네 아줌마? 저기 차가 들고 다니면서 이동 슈퍼는 아줌마 말이야. 나 왔습니다. 왔어요. 얼싸네 아줌마 왔어요. 당구 계란, 밀가루, 사탕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김 씨의 이동 슈퍼는 인기가 그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물건을 대주었을 뿐 아니라 일손 바쁜 농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김 씨의 이동 슈퍼가 더없이 편리했던 것입니다. 돈 미리 가져왔어요. 예, 아줌마의. 예, 저기 그거. 예. 계란도 한 판 주세요. 계란이요? 김 씨는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그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곤 했습니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형님, 나 갖다 드린 거 사왔어? 당연하지. 이거 고등어 사오랬지? 번번이 이거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영광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그래요? 김반장님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응.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김정남 씨가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은 20년 전 병을 앓고 있던 남편이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등지면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어린 사남매를 봐서라도 김 씨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애기들 사남매를 가르치고 살라면 너무 제가 짐이 많고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고댕이라는 거 시화대장실 했어요. 고무동호에다가. 사세요. 저시요. 토아저씨나 황색이저 새우젓 있어요. 아줌니 젖좀 사세요. 좀 맛있어요. 아이고, 다들 좋아하세요. 아이고, 뭔 데 니가 미치겠어. 어디.
아이고 만나가 갔다 만나게 생겼네. 조금만 먹어. 미천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젓갈 장사로 근근히 생계 유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천 원에 사버려 할랑 없네. 그러나 하루 종일 무거운 함지를 이고 여기저기 다니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상어요 그나저나 그거니 너무나 이제 곡석이 나오면 무겁고 그 젖동어도 무거워서 누가 안 내려주면 내리도 못 오고 혼자 이도 못 오고 그럴 정도군요.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 내가 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픽업을 한 데 사면은 차에다 싣고 다니면 주는 곡속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젖도 두 동서 싣고 다니면서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한 김정남 씨. 일곱 번의 도전 끝에 지난 82년 영광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운전자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 어느 때로 가고 더 많이 트럭을 사고부터는 벌이도 나아지고 생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남 씨는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등 선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웃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고 하시던 분이 뺑소니 차에 치여 논두렁에 2시간 열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우리와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면서 무사하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장시간 방치돼 있었던 까닭에 김정남 씨의 상태는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갈비뼈와 대퇴부 등을 심하게 다쳐 큰 수술만도 여러 차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3일 만에 정신 차리고 본 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거기서 그냥 매일 죽고 싶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보냈길라면 죽어버렸으면 썩었다는 마음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다행히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의사님들이 치료해 주신 덕에 제가 건강을 찾아가지고 아주 건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사고가 있은 지 1년 반 김정남 씨가 대원들을 찾아왔습니다. 얼산 님 아주 많이 세요. 많이 나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와서 큰지라 돼야 되는데 예. 인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몸은 그래 많이 괜찮으신가 보네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앉으십시오. 우리 직원도 수고하십니다. 큰 예. 사고였지만 강한 삶의 의지로 예. 어려운 고비를 넘긴 김정남 씨. 고맙다고 참 음료수 하나 사다가 잡수인들을 보려고 네 발로 걸어왔습니다. 예. 예. 아직 완쾌되진 못했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예. 그 다리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은 늘 오고 싶지만은 네 발로 목발도 내버리고 네 발로 걸어서 내 몸으로 찾아와서 배우려고 지금까지 못 왔었습니다. 사고 후 아들이 있는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김정남 씨. 오랜만에 고향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얼싸이 좀 보시면 돼. 보고 잡고서 어제 여전히 지금도 돈 1만 원에. 예, 여전히 어제. 난 다리가 이거 나서는 게 보고 잡고서 5분만 싶어. 항상 눈에가 상상돼갖고 그래서 왔던 게 오늘 봐서 재밌네. 눈이나 가게 이제 다 나서는지. 자식들의 만류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동 수파를 할 수 없을 거란 김정남 씨. 그러나 작은 트럭 가득 꿈을 싣고 달리던 그 시절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